지에 상당히 협소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정책 위기를 빨리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참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좁아져 있는, 점점 좁아지는 상황인데 참 이 난국을 어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뭘 보여줄 수 있을지 참 귀추가 주목이다. 양쪽 다 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정말 새로운 제3당을 만든다고 강의함으로 이끌어갈 것인데 준비된 태도는 그대로. 예. 현재 양당 체제가 아닌 신당을 요구했던 갈래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이 방송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제가 신당에 소원하면서 이걸 뭐 받아들인 쪽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느낌상으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은 본인을 중심으로 막연한 이상 분위기로 구해라 이런 분위기가 있고, 몇 년 전에 했던 그 이상은 그 못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몇 년 전에는 그나마 이제 본인에 대한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국민 지지도 예전까지 아닌 상황이다. 또 몇 년간 현실적 자금을 구해보고 뭔가 새로운 당을 신당이 만들 필요하다고 봤던 몇 가지 다른 요소들 잘 조화시키면서 끌어가는 방향이 됐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천정배, 김한길 등과 갈등 상황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 문제가 터졌던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천정배, 김한길 의원은 사실상 이 상황을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당할 때 어부지를 준다는 걸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당 상황으로 보자면 여당을 더 안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적. 문제는 지금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해도 본인들이 뭔가 국민들 지지를 못 받는 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성찰을 받아보면서 갑자기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러다가는 여당한테 어부지를 줘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두 양반이 이번에는 김종인 대표가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 당에서 이때는 참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지금 너벌적인 반발이 나옵니다. 그렇죠. 너벌적인 반발이 나옵니다. 밤새 당초들이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저는 이대로 봤을 때 김종인 대표가 좀 기억하고, 김종인 대표의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 내부 인사들에게 과연 김종인 대표는 기존의 당에 대한 이미지 어떤 것인가, 뭔가 조금 안정적인 기억을 하는데 우리 감장 이런 것 했을 때 긍정적인 얘기가 있지 않겠냐 하면 물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지금 토끼를 돌아야 되는 거리에 그게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정청래 위원 허덕게 된 불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첫 번째 갈등인 거고요. 그러나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도 지금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또 다른 세력들이 평가하느냐, 그렇지만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른바 당에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친노에 해당되는 사람 허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강기정 오늘 얘기가 나온 누굽니까? 최고위원회 동네대표였던 전병원 의원, 오영식 전 최고위원 모두 다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의 대선권 출신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엄친으로 해당되는 것은 핵심의 입장은 전혀 아니다. 그래가지고 비판적인 사람들,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친으로 해당되는 것, 정세균 교만 실적 하면서 대처하려고 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쪽에서 이쪽으로부터는 오히려 운동권을 차였다는 비판을 받고, 저쪽으로 신문만 했다, 실제는 숨겨놓고 있다, 오히려 뒤에서 상처림이 모았다는 사람도 실제 공천 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가지고 이쪽 측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하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공천은 이해찬 의원 있죠. 예.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이제 이른바 정밀심사 대상인데, 계량적 평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과연 어떤 처리가 정치적인 효과나 영향력이 있겠냐가 초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잘 극적으로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는 공천과정, 지금까지의 공천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과정의 게임에서 완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하나 남아있는 거 아닌가. 언제 발표할까? 다음 주까지는 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민의원의 공천 정도로 가장 큰 것이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원의 공천 정도로 관건이 있습니다. 박명원 교수께서는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공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나름 어떤 정책 판단과 선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극화시킬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거든요.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바람과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아, 당에 대한 당권 전체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어디서 이거를 이제 어느 쪽을 우선해서 판단하느냐. 한승입니다. 최규성 오늘 발표한 오영신 그러니까는 7명 중에서 3명이 3선 이상 3선 이상 이라고 그 5선은 한 3선만 될 게 빠르고 1선과 비한다면 다선 의원이 포함된 비율로 봐서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김만은 박사는 이해찬 의원은 공천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요소를 감안할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역의 경쟁력, 다른 방법, 그것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있어야 되고 개인의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달라서 말하겠다. 그러면 김한당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냉수형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화제약. 여보. 아버님. 장모님. 형부. 주제. 장이야. 왜 불러? 하하하. 하남 돼지집에서 만나요. 1등급 삼겹살에 명이나물 최고급 참치찌개 초벌구이까지 맛있는 건 온 가족이 함께 즐겨야죠. 수트는 원래 불편하니까요. 밖에 내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요.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밖에 내 수트의 기술을